조선왕조실록 5대산 사고본이 110년 만에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위원국 당선된 국가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제5차 국가유산 정책 포럼과 국가유산산업진흥법 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문화재청이 국가 지정 문화유산을 지정 예고하고 지정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내년도 매장유산 진단조사 비용 지원 규모를 5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바로 국가유산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모두가 행복한 국가유산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조명진입니다. 한 해를 매듭 짓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이때, 오늘도 국가유산, 그 이상의 가치를 전해드리는 2023년 11월의 국가유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의 5대산 사고본 원본을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설립해 정식 개관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는 당대 기록유산의 정수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일제강점기인 1913년 실록 전량과 의궤 일부가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110년 만에 본래의 자리에 원본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곳 5대산에 세워진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서 이제 국민 여러분은 실록과 의궤를 언제나 원본으로 만나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4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유산위원국으로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향후 4년간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하게 됐으며, 이는 1997년에서 2003년, 2005년에서 2009년, 2013년에서 2017년에 이은 네 번째 위원국 진출입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신지영 보존과학연구실장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공식 자문기구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의 제33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4년의 신임이사로 선출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기본법의 공포를 계기로 국가유산 체제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총 5회에 걸친 토론회를 기획 개최했으며, 지난 4차례의 논의를 종합 정리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제5차 국가유산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입법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국가유산산업진흥법 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우리의 국가유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예고, 지정기념행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은 조선 후기 군사통신시설인 제5로 직봉 노선상에 위치하는 61개 봉수유적 중 역사적, 학술적 가치 등을 고려해 16개소를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제5로 직봉으로 지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창년 관룡사 관룡사 1원, 곡성 함어정 1원을 국가지정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가 지난해 5월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부안 임시 문중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시 들어가는 발굴 조사비와 생활 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 조사비용의 국비 지원 규모를 내년에 올해보다 20억 원 증가한 5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 시행자의 발굴조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지원을 지속적으로 혁신 확대할 계획이며, 국민의 편익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유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의 다양한 소식을 짧게 전하는 국가유산 소식입니다. 문화재청은 증강현실과 확장현실로 재현한 1887 경복궁 진화래를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모바일 앱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익산 미륵사 중문 콘텐츠 시연회를 진행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2023년 국가유산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실시했으며, 서울 태릉과 강릉 일대에서 2023 도심형 산불대응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민관군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평롱, 그 평안한 떨림을 사단법인 정가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제4회 국가유산 수리기능인 미래전을 개최했습니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세계유산지속가능센터는 2023 세계유산지속가능센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가해 문화재청의 혁신 성과를 널리 홍보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제10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촉식과 전체 회의를 개최해 총 19명을 새롭게 위촉했습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군산 선유도 해역에서 실시한 발굴 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토기 등 유물 180여 점을 발굴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한 아세안 수중 문화유산 보존 처리 사례와 현황이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느티나무 노거수의 불량한 생육 환경이 광합성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규명하고 그 연구 결과를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게재했습니다. 세계유산 가야 고분군은 지난 9월 대한민국의 16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으며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절단 전달드리는 이 인증서는 그동안 각고의 노력이 결실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가야 문화를 전 세계가 인증하는 그러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한국과학기술원,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와 함께 국내외 전문가 8개 국가, 20명이 참여하는 2023 디지털 유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23년 11월의 국가유산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국가유산이 품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넘어 온 국민이 함께 즐기고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우리 문화재청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제를 담아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